구독자 안녕하세요, 박세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예입니다. 예입니다. 아, 오늘 엄청난 컨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. 바로 악플 읽고 웃기입니다. 예전에 악플 읽기를 한번 당하지 않았어요? 당했죠. 질질 짰던 기억이 나는데. 저요? 아, 아니요. 저는... 예전 영상 보시죠. 여기 돼지 수육 같다고 해가지고. 아씨, 진짜 존나 짜증나서 더 죽여버릴 거야. 지금 영상은 뭐야? 무슨가? 죽여버릴 거야. 그래서 어제 저희가 얘기한 게 서로 상대방의 악플을 써가지고 읽어주기로. 대신 그 악플을 듣고 웃어야 됩니다. 아주 행복하게. 행복하게. 그래서 오늘 웃지 못하거나 화내거나 진 사람은요, 친구로 만나게 해줍니다. 뭐? 야, 너 부산 가서 부산 오뎅사 갔다 와야 돼. 쓰레기네 이거 진짜. 아니, 네가 이기면 되잖아. 아, 그쵸, 내가 이기면 되지. 참고로 저는 악플에 무감정입니다. 저도 무감정입니다. 뭘, 내가 전화와가지고 오빠 그 쭉 내리다 보면 40분 전에 올라왔던 그거 좀 지워주면 안 돼? 너무 화나.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. 나는 형들을 잘 받고 넌 안 받잖아.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거잖아. 근데? 핸디캡이 있어야지. 꺼져 그럼. 싸,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. 사람이 이래요. 악플 좀 많이 팍팍 달아주세요 박상현한테. 가위바위보 할까? 가위바위보 하죠. 네. 가위바위보. 너 먼저 해. 아, 알았어. 잠깐만. 끝까지 처먹네. 강냉이 악플. 아니, 뭐 왜 웃어? 아직 아니야? 아직 아니야. 입에 걸레를 물었네. 입에 걸레를 물었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. 물게 만들어요. 얘가 물려줘요, 입에 와. 평생 잘 안 뭡니다. 이건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. 얘가요, 실제로 욕을 안 해요. 저를 만날 때만 제가 욕을 합니다. 아, 진짜? 평상시에는 욕을 안 해요. 진짜로. 예. 저는 박상현 뭐 악플. 저는 뭐 전혀 뭐 이런 거에 예, 반응이 없습니다. 예. 개그맨이라더니 존나 안 웃기네. 안 웃어요? 빡친 웃음. 이거는 악플이야. 전 성플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? 이 정도는. 사실 저는 코빅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지만 4년이나 있어.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도 이제 4년 됐어. 개그맨이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어요. 페이스북도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인터넷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디 뭐 결혼식 사회나 행사장, 돌잔치 이런 사회를 근데 가면 근데 되게 불행해 보이시네요. 휴지 좀 갖고. 어? 안 웃는 거예요? 지금? 아니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난 거지. 근데 존나 안 웃기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웃음이라는 게 각자 이제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별명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아니야. 아니 너무 좋은데? 행복해? 자 그럼 두 번째. 하연이는 이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완전 천사 같아요. 하연이 선풀이잖아 이거는. 근데 냉이는 계속해. 점점점. 난 뭐 계속하라고. 아니, 그걸 나한테 물어봐. 이 댓글 쓴 사람이 댓글 쓴 분이 이렇게 했다고. 난 모르지. 나는 뒷 내용을 알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. 아 그래? 하연이는 이쁘고 착하고 몸매 좋고 천사 같. 근데 냉이는 더 이쁘고 더 착하고 더 몸매가 좋다 이거지. 난 그래서 행복해. 아 너무 행복하나. 아 진짜 이건 선풀이지. 아 근데 아닌데 하연 언니가 더 이뻐요. 그러지 마세요. 내가 봤을 때 이 추측은 응? 근데 냉이는 안 착하고 안 이쁘고 몸매 안 좋고 완전 악마 같아요 이런 뜻이 아닐까. 이런... 꼬마 악마 이런 느낌 아닙니까? 아 꼬마도 겨드랑이 털이 수북한가? 나 지졌다고. 박상현 죽이기 2번.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? 그 나한테 물어봐.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이거는? 답변을 바라고 쓰신 건 아닌 것 같아.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? 약간 이런 제가 아 근데 네. 행복해. 왜? 이게 어떻게 생겼지라는 게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이잖아. 근데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생겼지? 당신 왜 이렇게 생겼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? 왜 악플? 휴지 아직도 안 갖고 왔어? 왜 악플이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서 그 물음을 하거든요. 저도 답을 못 내렸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예, 구독자분들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. 넌 예.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? 그냥 얘는 엄마가 이쁘게 낳아준 건데. 뭐 미친년인가? 아니 왜 이래요? 강냉이는 승가파인 옷만 입나요? 노출증 걸림? 네! 맞아요. 이 말에 대해서 행복해? 아 행복하지. 왜?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? 어떻게 아셨지? 나에 대한 관심. 아니 뭐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. 솔직히 이제 가슴이 크다 보니까 펑퍼짐하게 입으면은 굉장히 뚱뚱해 보입니다. 원래 안 뚱뚱한데. 아니 얼마 전에 김순진 똥배 존나 태어난 거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뭐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? 해명을 해주세요. 노출증 실제 걸린 건가요? 아 노출증 없습니다. 그냥 자신 있게 다니는 거죠. 자신 있는 부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드러내면서 왜 이렇게 여동생들을 괴롭히나요? 꼭 돌려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할게요. 아 근데 잠깐만.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?
딸을 위해 기도? 괴롭혔으면 얘네가 저를 만나겠습니까? 예, 괴롭히진 않았고요. 그냥 뭐 심한 장난을 좀 치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또 아니 뭐 괴롭히면 안 돼요? 아, 이 집게와 장난도 좀 왜 이렇게 당당해? 그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.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면 그게 더 정답일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. 화를 냈어? 쥐 새끼도 아니면 화요일이야? 나 방금 너 화냈잖아. 아니 화요일이냐고. 쥐도 이제 구석에 몰려있으면 이렇게 탁 달려들듯이 나도 이제 오히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를 화요일이야? 그러니까 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해 한 거지.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? 행복해. 아 근데 얘가 좀 뒤에서 잘 챙겨주긴 해요. 뭐 이건 얘기해야지. 어? 뭐야? 아니 그러니까 챙겨주긴 하니까. 이런 얘기를 왜 네가 하지? 너무 이렇게 오해하시니까 괴롭히기만 한다 이러실까 봐. 난 이게 더 좋은데? 괴롭히기는 실제로 엄청 괴롭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보상은 좀 해준다. 아 그럼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어떻게 챙겨줄지 좀 얘기 좀 해드려.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반은 다 네가 먹여. 결국 나를 살찌웠던 사람은 너야. 네가 찌웠어 나를. 아 그래? 그렇게 챙겨줍니다. 왜 뚱뚱해요? 어? 왜 뚱뚱해요? 근데 나 살 뺐는데? 근데 나 진짜 7kg 뺐거든요. 나지 않나? 살 빠졌다는 댓글들도 좀 있었는데. 왜 뚱뚱해요? 안 뚱뚱해. 저 안 뚱뚱한데? 안 웃네요. 아니 웃고 있잖아요. 아니 잠깐만.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. 아 웃고 있네. 왜 뚱뚱해요? 아니 저 지금 안 뚱뚱하잖아요. 안 웃네. 졌어요. 아, 웃어 웃고 웃고 있잖아. 아니 솔직히 뚱뚱해도 예쁠 수 있고 매력이 다 있는 거예요. 전 뚱뚱하지만 매력 안 뚱뚱해요. 네? 다 알겠고요. 왜 뚱뚱해요? 넘어가. 잘라라 진짜 죽여버린다. 알았어.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? 뭐? 왜 뚱뚱해? 아 뚱뚱뚱지. 하지 마. 제 차례죠? 4번 할게요. 병신. 응? 다음. 병신. 아니 이거 뭐가 있을 거 아니야. 병신. 그냥 비읍슛. 병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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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좀 웃긴 거 같아. 병신? 그러니까 명분 없이 그냥 이렇게 댓글 쓰는 것도 난 좀 웃거든.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진짜 진심으로. 사실은 웃을 수 있는데 웃겨야 사실은 웃거든. 근데 기분 안 나쁜데 안 웃긴데 억지로 웃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다. 무슨 말인지 알지? 웃어야 되는 게임이라서 웃어요. 병신. 병신. 사실 이런 명분이 없는 악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.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잘 나가거나 뭐 혹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병신. 이런 댓글을 쓰진 않죠. 예,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신. 살아가는 거라고. 아무튼 뭐 저는 병신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씨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실제로 봤는데 정사각형인 줄. 아니 잠시만. 근데 주사위인 줄 알고 던질 뻔. 정사각형까지는 예전에 들었잖아. 들었지. 네. 때. 근데 업그레이드가 됐거든. 주사위인 줄 알고 던질 뻔. 무슨 어디 행사인 줄 아는 거지. 타임스퀘어 행사 안 와? 주사위 던져도 상품 주나? 그래서 너가 주사위인 줄 알고 던질 뻔했다 이런 얘기지. 재밌으시다. 아 재밌었어요. 최고. 아니 너무 참신하지 않냐? 솔직히 저는 정사각형이라기보다 원에 가깝거든요. 사람을 네모로 표현하면 직사각형으로 표현하잖아요. 키가 있고 이렇게 옆에가 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근데 너는 이렇게 네모나타는 거야 정사각형. 찔러요? 아니 안 웃네? 웃고 있잖아. 이거 웃기려고 하신 거지. 아니 진짜 웃겨. 진심이라고. 아, 진짜 나도 진심으로 웃겨 지금. 아 그럼 이제 콩자반이라고 하지 말고 주사위라고 해도 돼? 아니? 왜 안 되지? 웃고 넘기는 거지. 그러니까 주사위라고 하면 웃고 넘겨. 한 번만 웃겨. 세 번은 안 웃기지. 지금 한 번이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. 즐겁게 박수치고 웃는 거지. 5번입니다. 아 이거 웃을 것 같은데. 생긴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진심 토할 것 같아. 잠깐만 내 유튜브에 댓글이 쓰인 걸 갖고 온 거잖아. 3일 전에 올린 것도 3일 후에든 일주일 후든 다 보거든. 근데 이 지금 네가 말한 댓글은 장담하는데 없어. 그러니까 이 댓글은 네가 그냥 나에 대한 얘기를 쓴 것 같아. 마치 어디를 병신으로
아니 이건 100% 확신해. 너는 맨날 나한테 아 쳐다도 안 보면 안 돼? 오빠 나 좀 안 보면 안 돼? 오빠 그 말 좀 좀 크게 안 하면 안 돼? 오빠 그냥 없어도 주면 안 돼? 이게 너기 때문에 얘가 쓴 겁니다 여러분.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. 맞지? 나는 앞을 쓰면 안 돼? 나도 쓸 수 있잖아. 저도 쓸 수 있잖아. 그게 하나 골라온 거지. 어 불행해? 아니 이거는 내가 웃어야 되는 건가? 내가 쓴 악플이잖아. 간다? 어 뭐 잠깐만. 왜? 안 돼. 끝난 거야? 아니 뭐 그냥 뭐 비슷해? 어 왜 싫어? 아니 응. 아 해. 살 빠진 미쉐린 타이어.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화장한 미쉐린 타이어. 승가 큰 미쉐린 타이어. 욕하는 미쉐린 타이어. 와 한 장 더 있어? 술취한 미쉐린 타이어. 원피스 입는 미쉐린 타이어. 못생긴 미쉐린 타이어. 배꼽에 떼 있을 것 같은 미쉐린 타이어. 아 알았으니까 그만. 검은 미쉐린 타이어. 삼겹살 미쉐린 타이어. 오겹살 미쉐린 타이어. 수육 먹은 미쉐린 타이어. 오라대가리 미쉐린 타이어. 미쉐린 타이어. 미쉐린 타이어. 누가 봐도 너는 미쉐린 타이어. 미쉐린 타이어. 네가 쓴 거잖아. 미쉐린 타이어. 미쉐린 타이어. 미쉐린 타이. 어어 어. 아 그만해. 솔시. 어 어. 아 네가 한 거잖아 이거. 아 안 웃네. 됐어. 너 쳤어. 아니 네가 쓴 거잖아. 이거 악플 아니잖아. 너가 쓴 것도 매우 웃었잖아. 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. 미쉐린 타이 몇 번 나와 지금. 아니 악플이 긴데 어떻게 그럼. 아 미쉐린 타이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. 아니 써있잖아 여기 명분 있네. 살 빠진 미쉐린 타이어가 맨 처음 들어가. 살 빠졌는데 어떻게 미쉐린 타이어야. 미쉐린 타이어도 살 빠질 수 있지. 이거 댓글 주신 분 본인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고정 댓글로 좀 해놓을게요. 이름에 그 지 댓글 고정하려고. 아 무슨 소리야. 진짜야? 누가 이렇게 썼어? 어 왜? 원래 내가 지워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만 쓴 거야. 원래 이게 지금 내가 쓴 게 230 미쉐린 타이어인데 원래는 내가 내 기억으로는 100 미쉐린 타이어였거든. 자 그럼 아프리코 웃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어? 너 진짜 그렇게 써있었어? 응 이거보다 더 많았어. 말했잖아. 끝게. 친구랑 뭐 해줘. 아 그거 내가 정할게. 아니 저기 배고프다며. 응 뭐 시켜줄까? 응 끝까지 먹네. I've got an itch I can't scratch, I'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, an open wound scar to see. Everybody come here, gather round, welcome to the freak show, the best in town. What the hell's wrong with me? I don't get along with anybody, honestly. I've been living in my own head, constantly thoughts jumbled round, think I need a new lobotomy. Wait, all these thoughts are too negative, I don't wanna get lost.